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장정원입니다. 오늘은 하체 근력을 키워주고 칼로리 소모를 빠르게 시켜주는 런지 세트를 배워보겠습니다. 런지를 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런지는 앞으로 내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초보자분들은 무릎이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발을 뒤로 뺄 텐데, 자, 왼발을 뒤로 쭉 내밀어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다리가 90도, 그 다음에 내 무릎은 골반 밑에 있게끔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요것만 들고 살짝 무릎을 떼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앞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다시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자, 몸통 세우고, 자, 무릎 살짝 떼서,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힘이 들어가 느껴졌으면 지금부터 런지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뒤로 빼내면서 하나,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자, 둘, 올라오고를 10번씩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호흡은 편안하게. 네, 올라올 때는 엉덩이 들고. 다섯, 여섯, 몸이 흔들흔들 하면 안 돼요. 일곱, 계속 수직으로.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런지가 끝나면, 리버스 런지가 끝나면, 이번에는 발을 붙인 다음에 왼 다리를 옆으로, 사이드로. 자, 옆으로 쭉 빼보면, 이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이때 골반이 너무 돌아가면 안 돼요. 네. 다시 힘이 들어가면 하나, 다시 둘, 이때도 엉덩이 바깥쪽 힘이 들어가죠? 다리 바깥쪽에. 네. 다시 둘, 수직으로. 다시 셋. 그렇죠. 하실 때는 호흡은 항상 편안하게 쉬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섯 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호흡. 셋, 힘이 들어간지 확실하게 느끼시면서 다섯.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해서 야외 운동이 힘들 때는 집에서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이상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